내일 아침에 이건 먹었더니 당뇨와 혈당을 싹 다 잡았어요. 요즘 들어 뱃살 내장 지방 쏙 빼는데 효능이 좋기로 소문난 레몬, 요리에도 많이 사용하는 과일이죠. 레몬에는 다양한 영양 성분이 있어 건강에 놀라운 효능을 발휘하는데요. 레몬도 잘 알고 드셔야 제대로 된 효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잘못 드시면 오히려 몸에 독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영상을 통해 레몬에 어떤 효능이 있는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함께 먹으면 보약되는 음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레몬 드실 때 주의할 점까지 레몬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무조건 당신 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전체 알림 해놓으시면 앞으로 알려드리는 건강 정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레몬은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당뇨 예방과 관리에도 아주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서 레몬에 들어있는 비타민C와 풍부한 식이섬유, 각종 무기질과 구연산이 혈당 조절에 효과가 있어 당뇨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지방을 분해해주는 효능이 있어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레몬은 독소를 배출해주는 효능이 있어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어 몸 안의 칼로리를 소모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는 몸의 붓기를 빼고 체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레몬의 효능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2주 동안 진행된 연구에서 고지방 식단에다가 레몬 껍질에 함유된 페놀을 함께 섭취한 설치류는 고지방 식단만 섭취한 설치류보다 체중이 감소했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체질량 지수가 높은 한국 여성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레몬 다이어트를 시행한 결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체중과 허리둘레가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까지 좋아진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레몬의 껍질에는 실험 결과를 통해 증명된 독소를 배출하는 효능과 변비를 해결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레몬 껍질에는 비타민C뿐만 아니라 혈관 건강에 좋은 헤스페리딘, 그리고 골다공증 예방과 뼈 건강에 아주 중요한 칼슘과 그리고 펙틴이란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바로 이 펙틴이 변비를 예방하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은 위에서 대장까지 가는 동안 많은 수분을 흡수해 변을 무르게 만들어주고 장내에 머물러 있는 노폐물과 다양한 유해물질을 흡착해 변과 함께 몸 밖으로 배출시키며 장내 환경을 깨끗하게 해주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레몬 과육에는 없고 오직 레몬 껍질에만 있는 성분이 있는데 디리모넨이라고 하는 천연 오일입니다. 디리모넨은 레몬의 상큼한 향을 내는 성분이기도 하며 장을 자극해 연동운동이 활발하게 되도록 도와주어 변비를 예방해 줄 수 있습니다. 레몬에는 구연산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 구연산이 체내 지방분해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해줍니다. 활성화된 지방분해 효소는 쌓여있는 내장 지방을 태워주어 허리둘레를 줄여주는데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레몬수를 마시면 체내의 대사 기능을 활발하게 해줘 몸 안의 에너지 소비가 활성화됩니다. 대한비만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 레몬수를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내장 지방이 더 많이 감소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레몬에 들어있는 성분들은 뇌졸중의 위험을 줄여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감귤류에 함유되어 있는 플라보노이드는 여성의 허혈성 뇌졸중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허혈성 뇌졸중은 가장 흔한 유형의 뇌졸중인데 혈전 때문에 뇌로 가는 혈액의 흐름이 방해되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플라보노이드가 함유된 음식을 장기간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각종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요즘 유행하는 레몬수를 만들어 드시면 꾸준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레몬수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깨끗하게 씻은 레몬 1개와 물 1리터를 준비해 주세요. 레몬은 양끝 부분은 쓴맛이 나기 때문에 잘라주시고 레몬의 씨는 제거해도 되고 그냥 두셔도 됩니다. 적당한 크기로 자른 레몬을 80도 정도의 뜨거운 물에 넣어줍니다. 충분히 우려내주시면 레몬물 완성입니다. 물의 온도별로 레몬물의 항산화 능력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실험을 한 결과 80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서 가장 높은 항산화 효과가 나타났다는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레몬의 제대로 된 효능을 얻기 위해서는 레몬물을 만들 때 꼭 뜨거운 물로 레몬을 우려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만든 레몬물은
실온에서 어느 정도 식힌 후 미지근해졌을 때 마시면 됩니다. 레몬의 산미가 강해 드시기 힘드신 분들은 물을 충분히 더 희석하여 드시다가 적응이 되면 물의 양을 점점 줄이면 됩니다. 레몬은 암을 예방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는데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비타민C가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항산화 작용으로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암세포를 억제하는 데 강력한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레몬은 피부 미용에 좋은데요. 피부색을 건강하게 해주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피부를 환하게 해주고 잡티를 제거해주는데 훌륭한 효능을 발휘해줍니다. 레몬의 놀라운 효능 중 하나는 당뇨를 예방하고 개선하는데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레몬에는 헤스페리딘이라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헤스페리딘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는데요. 인슐린 감수성이 좋아야 혈당이 잘 조절되는데 당뇨가 발병하면 이 감수성이 떨어지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됩니다. 헤스페리딘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또한 레몬에는 많은 양의 항산화 물질들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C뿐 아니라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등 다양한 물질들이 혈당으로 인해 공격받고 상처난 세포들을 보호해주는데 장의 베타세포를 보호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효능입니다. 베타세포는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인데 당뇨가 생기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게 됩니다. 레몬을 통해 베타세포를 보호하여 당뇨를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유행하고 있는 레몬수 만들어 드실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반드시 충분한 양의 레몬을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몬수를 만들 때 레몬 자른 것 몇 조각을 넣어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정도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1리터에 레몬 한 개 정도 우려서 드셔야 레몬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설탕을 넣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레몬의 신맛이 강해 먹기 힘든 분들이 종종 설탕을 넣어 드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오히려 우리 몸에 독이 됩니다. 레몬수에 설탕을 넣어 드시면 설탕을 과하게 섭취하게 되고 설탕은 우리 몸에 각종 염증을 일으키고 세포를 공격해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레몬을 세척할 때 깨끗하게 하셔야 합니다. 깨끗하게 세척한다고 식초, 베이킹소다를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가 있는데요. 레몬은 물에 2분 정도 담가 두었다가 흐르는 물에 잘 씻어주면 농약은 100% 제거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상식과는 달리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사용하게 되면 농약이 일부 남아있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레몬을 세척할 때는 아무것도 넣지 않은 깨끗한 물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에 좋은 레몬, 함께 먹으면 시너지가 폭발하여 보약이 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레몬과 계피를 함께 사용하여 약으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레몬과 계피를 함께 먹으면 면역체계를 강화해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계피는 향긋한 향과 매운맛이 특징인데 소화를 도와줄 뿐 아니라 혈당 조절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레몬에는 염증을 억제하고 수치를 줄여주는 산화방지제가 풍부한데 레몬과 계피를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강력한 항염작용이 나타나 관절염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레몬과 계피는 다이어트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계피는 혈액 속의 인슐린과 탄수화물 수치를 조절해 복부에 지방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 비타민 C와 식이섬유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염증을 감소시키고 안구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항산화제인 베타카로틴이 매우 풍부해서 안구 건조증의 위험을 줄이고 눈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레몬도 비타민C와 다양한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함께 섭취하면 항산화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신맛이 없고 단맛이 좋아 겨울철에 먹기 좋은 감. 여러 형태로 먹을 수 있는데요. 단단하고 아삭한 식감이 좋은 단감. 땡감을 숙성시켜 부드럽고 달콤한 연씨, 홍씨, 그리고 땡감의 껍질을 벗기고 말려 만든 반건씨. 반건씨에서 좀 더 말려 꼬들꼬들하며 쫄깃하고 단맛이 좋은 곶감까지 정말 여러 형태로 즐길 수 있는 과일이 바로 감인데요. 비타민이 풍부하여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감도 함께 먹으면 몸에 독이 될 수 있는 식품이 있고 또 함께 먹으면 더욱 좋은 몸에 보약이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감의 효능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5가지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4가지.
그리고 먹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은 예로부터 약과 식품으로 많이 섭취를 했는데요. 우리 조상들은 감을 약으로도 많이 사용했습니다. 감을 말린 곶감은 위장을 보호해주고 설사를 그치게 하며 폐를 촉촉해주는 약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감의 꽃도 차로 끓여 섭취하며 약으로 사용했는데요. 몸의 진액을 보충하여 심폐를 촉촉하게 해주는 약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감 꼭지까지도 약으로 사용했는데요. 역시 물에 끓여 차로 먹었습니다. 딸꾹질을 멈추게 하고 야뇨증이 있는 아이들, 밤에 이불에 오줌을 지리는 아이들에게 먹여 야뇨증을 치료할 때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침과 천식 같은 만성기관지염에도 사용되었답니다. 이렇게 약으로도 사용되기도 하는 감인데 이런 감과 함께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식품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바로 게입니다. 게와 감으로 왕을 시해하는 독약으로도 사용되었다는 역사 기록이 있을 정도인데요. 경종의 독살 사건에 게와 감이 관련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종은 게장과 감을 먹은 후 복통과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사망하였으며 이후 영조가 왕위에 오르게 되면서 경종 독살설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정확히 독살을 목적으로 게와 감이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나타나진 않았지만 게와 감을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한의서인 본초 강목에도 보면 감과 게를 함께 먹으면 복통이 일어나고 설사를 하게 한다. 감과 게는 모두 찬 성질의 음식이므로 감과 게장은 소화기관이 약한 사람이나 지병이 있는 사람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 라고 씌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게는 신선도가 빨리 떨어지고 식중독균의 번식이 매우 빠르게 일어나는데 이때 감을 함께 먹게 되면 감의 탄닌 성분이 식중독균의 배출을 막아 장내에서 식중독균의 번식을 더욱 활발하고 오래 지속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치명적인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만약 반찬으로 게장을 드셨다면 게장이 다 소화가 된 후 식 후 4시간 이상 지난 후에 감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감과 함께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바로 미역입니다. 미역은 대표적인 혈액순환에 좋은 음식이고 칼슘, 마그네슘, 철분, 아이오딘 등 다양한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건강에 정말 좋은 음식이죠.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변비에 좋고 불포화 지방산인 오메가3 지방산에 풍부하여 심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항산화 성분인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하여 우리 몸의 노화를 예방하고 만성질환의 위험을 줄여주는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미역이 감과 함께 먹게 되면 감에 들어있는 탄닌과 미역에서 나오는 이온이 반응을 하여 감미역석이라는 물질이 생성되게 됩니다. 이 감미역석은 소화가 어렵고 몸에서 배출도 잘 되지 않아 위장에 무리를 주어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감과 미역은 절대로 함께 먹지 말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감과 함께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바로 도토리묵입니다. 도토리묵은 대표적인 다이어트 식품이잖아요. 도토리묵은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소화를 돕고 혈당 조절과 콜레스테롤 감소에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도 풍부해서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도 원활하게 해주며 피부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도토리묵을 먹으면 어떤 맛이 나나요? 네, 바로 씁쓸한 맛이죠. 바로 탄닌 때문입니다. 도토리에도 감과 같이 탄닌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감과 함께 도토리묵을 함께 먹으면 철분과 탄닌의 결합으로 빈혈과 저혈압 환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탄닌은 물을 빨아들이는 성질이 강한데요. 이 때문에 장을 수축시키고 변이 딱딱해져 변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만약 반찬으로 도토리묵을 먹고 바로 감을 드셨다면 물도 평소보다 2컵 정도 더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감과 함께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바로 계란입니다. 완전식품이라 불리는 계란 후라이로도 먹고 계란말이 그리고 각종 채소와 계란을 함께 넣고 볶아 먹기도 하는 정말 다양한 조리법으로 건강하게 먹는 계란이 감과 함께 먹으면 안 된다니 놀라셨나요? 계란은 그 자체만으로도 의사들이 반드시 먹어야 하는 음식으로 추천되는 식품인데요. 계란 노른자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 그리고 비타민어가 풍부해 눈 건강에 좋고 또한 면역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B12가 풍부해 혈액생성과 뇌기능을 좋게 하여 치매 예방에도 좋은 음식이지요. 그리고 단백질이 풍부하여 우리 몸의 조직과 근육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아미노산을 공급하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계란을 감과 함께 먹게 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계란의 단백질이 감의 탄닌과 만나 변성이 생겨 우리 몸의 수분을 급격히 빨아들이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복통이 일어날 수 있고 소변 속의 수분까지 흡수하게 되어 요산의 농도를 증가시키고 신장에 무리를 주며 신장결석과 요로결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하면 신장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암까지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위의 수분을 급격히 흡수하게 되면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위경련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 해로울 수가 있다니 저도 이번에 조사하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앞으로는 감과 계란을 절대 함께 먹지 말고 식사하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감과 함께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바로 고구마입니다. 감뿐만 아니라 겨울철에 자주 먹게 되는 음식이 또 고구마인데요. 이 감과 고구마를 앞으로는 함께 드시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그 이유는 감과 고구마를 함께 드시게 되면 위장장애를 일으키고 복통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고구마에 함유된 당성분이 감에 함유된 탄닌과 만나게 되면 불용성 침전물질이 생성이 됩니다. 이 불용성 침전물질은 소화가 잘 되지 않아 위장에 부담을 주게 되고 복통과 소화불량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추울 때 입맛이 없어 식사 대용으로 고구마를 드시고 간식으로 감을 드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렇게 되면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지금 본 내용 기억하셔서 고구마를 식사로 드셨다면 감은 그 다음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감 속의 탄닌이란 성분이 정말 안 좋은 성분으로 생각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탄닌은 정말 중요한 효능이 많은데요. 탄닌은 먼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 이는 활성산소로 인한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와 손상을 줄여주고 염증을 억제하며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염증성 사이토카인과 시반응성 단백질을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탄닌은 동맥 경화를 방지하고 혈액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며 고혈압이신 분들의 혈압을 안정시켜줍니다. 또한 탄닌은 항바이러스와 향균, 살균 효과를 가지고 있어 미생물 감염과 세균으로 인한 감염을 막아주는 데에 큰 도움이 되며 면역력 증가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장 점막을 수축시키고 지방과 결합해 변을 단단하게 해주어 장의 탈이나 설사가 발생할 때 설사를 먹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감에는 탄닌뿐 아니라 비타민 A와 비타민 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며 피부를 맑게 할 뿐 아니라 탄력 또한 좋게 하고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감에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라이코펜은 체액과 전해질의 비율을 우리 몸에 알맞게 조절해 주어 외부의 바이러스 침투를 막아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에는 강력한 항암물질인 베타카로틴과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하여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해 각종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홍시는 숙취해소에도 아주 좋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홍시를 냉동실에 얼려두셨다가 술 마신 다음날 냉동 홍시를 믹서기에 갈아서 홍시 스무디로 만들어 드시면 숙취를 금방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숙취를 해소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감 속에 함유된 탄닌 성분 때문입니다. 탄닌은 몸 속에서 알코올 흡수를 지연시켜주고 위장 속에 열을 내려주며 갈증을 멈추게 하고 소변도 잘 나오게 하는 이뇨작용도 있어 숙취를 빠르게 해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주에 해야 될 분들은 변비가 심하신 분들입니다. 탄닌 성분이 설사를 멈추게 하는 효능도 있지만 이미 변비가 있는 분들이 감을 많이 드시게 되면 탄닌이 수분을 더욱 흡수하여 변비가 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좋은 감과 함께 먹을 때 더욱 건강에 이로운 보약과 같은 식품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견과류가 있습니다. 특히 아몬드, 호두 같은 견과류를 감과 함께 드시면 좋은데요. 견과류를 곶감 속에 넣어 만든 간식이 예쁘기도 하고 맛도 좋아 유행하기도 했는데요. 정말 몸에 좋은 간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감에는 비타민 A, 비타민 C, 식이섬유가 풍부하지만 단백질과 지방이 부족합니다. 반면에 아몬드와 호두는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하며 비타민 E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따라서 감과 아몬드, 호두를 함께 먹으면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어 몸에 좋은 보약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아몬드와 호두에 함유된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을 통해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감에 함유된 베타카로틴과 폴리페놀과 함께 암을 억제하고 노화를 방지하는데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감과 함께 먹을 때 보약과 같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바로 계피입니다. 계피로 수정과를 만들어 드시는데요. 바로 이 수정과와 감을 함께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계피로 만든 수정과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면역력을 강화하게 되는데요. 또한 감에 함유된 풍부한 비타민과 영양소들이 수정과와 함께 드시게 되면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수정과의 효능 덕분으로 영양소의 체내 흡수율이 좋아져 온몸에 빠르게 전달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효능으로 수족냉증같이 몸이 찬 분들에게 더욱 좋은 보약과 같은 식품이 되는 것입니다. 감과 함께 먹을 때 보약과 같이 좋은 음식 세 번째는 바로 우유입니다. 감에는 펙틴과 스코폴리틴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이 혈관의 벽을 튼튼하게 하고 혈압을 낮추는데 효과가 좋으며 이 스코폴린은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여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때 우유와 함께 드시게 되면 우유의 풍부한 단백질이 위벽을 보호하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침투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 위장질환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우유에 함유된 칼륨이 혈관 내의 나트륨을 배출을 도와 혈압을 낮추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뇌졸중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유를 드실 때 복통이나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두유 또는 아몬드유 같은 우유 대체품으로 드셔도 괜찮습니다. 또는 옥수수 수염차를 함께 드셔도 좋은데요. 옥수수 수염차의 구수한 맛도 좋은 뿐 아니라 옥수수 수염에 함유된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으로 인해 뛰어난 항산화 효과를 누릴 수 있고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데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어 감과 함께 드실 때 정말 보약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마늘이 몸에 좋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요? 아무리 몸에 좋은 마늘이지만 함께 먹으면 오히려 몸에 독이 되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늘은 생마늘, 구운 마늘, 찐 마늘, 절인 마늘, 흑마늘 등 먹는 방법이 다양하잖아요. 이렇게 먹는 방법에 따라서도 우리 몸에 주는 효능이 다르답니다. 마늘 껍질은 대부분 먹지 않고 버리시잖아요. 마늘 껍질 오늘부터 절대 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마늘 껍질을 왜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마늘과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과 마늘과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 그리고 마늘과 마늘 껍질의 효능까지 마늘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마늘은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식재료인데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1인당 1년 동안 마늘 소비량이 7kg인데요. 놀라지 마세요. 세계 평균이 1인당 0.8kg이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늘을 정말 많이 먹고 있죠. 마늘을 많이 먹는다는 것은 그만큼 건강한 식단을 먹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먹는 방법에 따라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늘과 함께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음식 첫 번째는 바로 빵입니다. 마늘빵 아시죠? 마늘이 발라져 있어 달콤 쌉싸름한 마늘 맛도 나고 향긋한 향도 좋아 즐겨 먹게 되는데요. 마늘이 있어서 몸에도 좋은 빵이라고 착각하고 즐겨 드실 수 있는데요. 마늘빵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빵의 재료인 밀가루는 탄수화물이 주성분인데요. 밀가루의 고탄수화물은 소화 과정에서 당으로 분해되고 혈당 지수를 급격히 올리게 되며 이때 인슐린의 분비가 과도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게 되면 체내의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췌장을 망가뜨려 당뇨를 유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은 몸에 흡수되면서 지방으로 변하고 쉽게 살이 찌게 되어 비만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밀가루로 빵을 만들면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이 생성되는데 이 글루텐은 소화불량, 복통, 변비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글루텐이 몸에 들어오면 장에서 에소루핀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지는데 이 에소루핀은 중독성이 강해 밀가루 중독을 일으켜 빵 같은 밀가루를 과다 섭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늘이 아무리 좋은 성분으로 항암작용, 항염증 작용을 한다고 해도
마늘빵으로 드신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마늘은 어떻게 먹어야 마늘의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마늘은 생으로 드실 때도 물론 좋지만 익혀서 드실 때 더욱 좋습니다. 몸에 보약이 되는 마늘 먹는 법, 첫 번째는 마늘밥입니다. 국립농업과학원에 따르면 마늘의 S알릴시스테인 함량을 조리법에 따라 조사한 결과 생마늘일 때 S알릴시스테인 함량이 2.77mg 정도 되었고 삶기 시작한 후 30분이 지나면 4.92mg이 되었으며 1시간이 지났을 때 9.16mg으로 생마늘에 비해 무려 4배 이상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1도의 온도에서 1시간 동안 마늘을 쪘을 때 S알릴시스테인 함량이 50.24mg으로 생마늘보다 18배 정도나 높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마늘을 드실 때는 1시간 이상 끓여서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런 방법은 번거로워 추천드리는 방법이 바로 마늘밥입니다. 밥을 할 때 마늘을 넣는데요. 1인분에 마늘 3-4알 정도씩 넣어서 밥을 하시면 됩니다. 현미가 있다면 현미를 넣은 마늘밥을 하시면 더욱 좋은데요. 현미 속에는 티아민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마늘의 S알릴시스테인과 현미의 알리티아민 두 가지 성분을 모두 섭취하여 항암효과뿐 아니라 피로회복, 근육통 완화에도 좋은 밥이 되는 것입니다. 마늘밥을 하기 위해 마늘을 까고 껍질은 어떻게 하셨나요? 버리셨나요? 오늘부터는 절대 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마늘의 효능하면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것이 아마도 항암효과일 거예요. 그런데 마늘 껍질을 통해 엄청난 항암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연구진에서 연구한 결과 마늘 껍질을 70% 에탄올 용매로 반복 추출해서 만든 마늘 껍질 추출물이 암 예방 효과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유방암, 위암, 간암대장암 폐암세포뿐 아니라 다양한 암세포에 대한 억제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방암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마늘 껍질의 두 번째 효능은 바로 심혈관을 튼튼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늘 껍질은 마늘 알맹이보다 식이섬유가 4배, 폴리페놀이 7배나 많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식이섬유는 혈관 내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착해 몸 밖으로 배출하는데 도움을 주고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은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 나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는 것을 방지하는데 효능이 있는 아주 중요한 성분입니다. 마늘 껍질에 함유된 알리신 성분은 혈중 지질을 낮춰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낮추는데 효과적인 성분입니다. 이를 통해 동맥 경화를 방지하는데 도움을 주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아주 좋은 성분인 것입니다. 또 마늘 껍질을 말려 분말도 만들어 음식에 넣어 드시면 비만을 막아주는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식이섬유가 풍부해 지방의 흡수를 막고 나쁜 지방을 배출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체내 지방의 대사를 촉진하여 지방분해가 빠르게 일어나 체지방을 제거하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또 마늘 껍질은 마늘알보다 약 1.5배나 항산화 능력이 좋은데요. 항산화 작용을 하면 노화를 방지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몸 안의 활성산소가 우리 몸을 공격하고 세포를 급격히 노화시키는데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노화를 방지하는 것이지요. 마늘 껍질을 분말로 드시는 방법 말고 차로도 드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마늘차 우리는 법 알려드릴게요. 마늘 껍질을 깨끗하게 씻어 말린 다음에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 마늘 껍질을 넣고 볶아주어 수분을 없애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수분을 없애는 것도 있지만 마늘 껍질에 열을 가하게 되면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수분을 없앤 마늘 껍질은 냉동실에 보관하셨다가 드실 때 끓는 물에 소주 반 컵을 넣고 물 1리터당 마늘 껍질 15g 정도를 넣고 끓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끓인 마늘 껍질 차를 따뜻하게 드셔도 되고 냉장고에 넣어 시원하게 드셔도 괜찮습니다. 마늘이 몸에 좋다고 하여 꿀에 마늘을 재워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물론 꿀마늘이 몸에 좋은 분들도 계시지만 꿀과 마늘은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입니다. 식품비방이라는 문헌에 보면 꿀과 마늘은 함께 먹으면 안 되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 이유는 꿀과 마늘은 둘 다 열을 내는 뜨거운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꿀과 마늘을 함께 먹게 되면 체질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부작용이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체질에 맞지 않는 분들이 이 꿀마늘을 드시게 되면 눈의 충혈이 잦아지고 노화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돋보기를 빨리 쓰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또한 두통이 생기며 피부에도 트러블이 생기는 부작용도 있으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 섭취에 주의하셔야 하는 당뇨, 고지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암 환자분들은 절대로 꿀마늘을 드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마늘을 또 어떻게 드시는 것이 좋을까요? 바로 다양한 쌈채소와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늘의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이 혈관을 건강하게 하여 암을 예방하고 쌈채소를 통해 다양한 비타민과 무기질을 섭취하며 풍부한 항산화 물질도 섭취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 노화를 방지하고 활력이 넘치는 건강한 몸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마늘을 반찬으로 만들어 드실 때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늘 장아찌입니다. 아니, 마늘 장아찌가 왜? 라고 의문이 생기는 분들 계시지요? 모든 마늘 장아찌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설탕이 많이 들어간 마늘 장아찌는 만들어 드시면 안 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마늘 장아찌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절대 사드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몸에 좋은 마늘도 설탕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데요. 설탕이 많이 함유된 마늘 장아찌를 드시게 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며 혈액 속에 중성지방이 많아져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게 됩니다. 또한 설탕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뇌에서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의 크기를 줄어들게 해 기억력을 감퇴시키고 나아가 치매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 마늘 장아찌를 담가 드실 때에는 설탕을 넣지 말고 건강한 식재료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마늘을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흑마늘을 추천드립니다. 마늘에 열을 가하면 마늘의 색이 점점 짙어져 결국 까맣게 변하는 흑마늘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마늘 속에 있는 당류와 단백질인 아미노산이 반응하여 갈색을 띠는 멜라노이드인 색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반응을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하죠. 고기를 구우면 빨간색의 고기가 점점 희어지다 갈색으로 변하는 반응과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흑마늘을 만들게 되면 생마늘보다 S알릴스테인 성분이 5배가 많아질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항산화 물질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한 항암 효과가 뛰어난 폴리페놀이 생마늘에 비해 4배 이상 많아지고 위액 분비를 촉진해 소화를 잘 되게 하는 효능도 있으니 잊지 말고 흑마늘을 만들어 드시기 바랍니다. 마늘은 또 요리할 때 많이 사용되는 재료인데요. 마늘을 얇게 썰어 기름에 튀긴 마늘 튀김을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기름에 마늘을 튀기면 마늘향도 좋고 마늘의 매운맛은 없어지고 단맛은 좋아져 남녀노소 좋아하는 식재료가 되는데요. 뜨거운 기름에 튀긴 마늘은 우리 몸에 좋은 항산화 항암 물질들은 파괴되고 몸에 안 좋은 탄수화물만 남는 음식이 됩니다. 마늘을 튀길 때 사용하는 기름이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은 식용유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런 기름을 많이 먹게 되면 몸 안에 지방산 불균형이 일어나 염증 수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튀긴 마늘을 섭취하게 되면 당 독소 또한 높아져 결국 우리 몸의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는 악영향을 주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당뇨를 유발하고 당뇨는 또 치매를 유발하게 되는데
몸에 좋은 줄 알고 먹는 마늘이 오히려 독이 되어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것이지요. 기름에 튀긴 마늘을 드시고 싶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올리브유를 사용하시고 불을 오래 가열하지 말고 살짝만 가열하여 마늘도 튀기듯이 오래 하지 말고 살짝만 익혀서 드시면 향도 좋고 몸에도 좋은 마늘을 드실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를 이용한 마늘을 드시는 방법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올리브유에 마늘을 재워 먹는 방법인데요. 먼저 마늘을 끓는 물에 넣어 5분 정도 데쳐 주시고요. 소독된 병에 마늘을 담고 올리브유를 가득 담아줍니다. 이때 통후추를 조금 넣어주면 풍미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와 마늘이 만나 항산화 성분, 항암물질이 극대화되어 혈관을 튼튼히 하고 혈전의 생성을 막고 혈류를 원활하게 하여 치매를 예방하고 심장마비와 뇌졸중까지 예방할 수 있는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든 마늘 올리브유 절임은 반찬으로 드셔도 좋고 생선 요리를 할 때 이 마늘을 으깨어 생선에 발라주면 생선 비린내를 잡아줄 뿐 아니라 마늘과 올리브유의 풍미가 더해져서 더욱 맛있는 요리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마늘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계신데요. 마늘의 효능 중에 혈전을 제거하고 혈류를 원활하게 하는 효능이 있었잖아요. 이런 효능이 혈액을 묽게 만들기 때문인데요. 이미 와파린, 아스피린 같은 혈전 용해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마늘을 많이 드시게 되면 상처가 났을 때 피가 잘 멈추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술을 앞둔 분들이라면 최소 수술 전 2주일 정도는 마늘을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평소 위궤양 같이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마늘에 알리신 성분이 위점막을 자극하여 위궤양 같은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분들도 마늘을 많이 드시게 되면 복통이 일어날 수 있으니 마늘은 조금만 드시길 바랍니다. 잡곡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당연히 건강한 식단이 떠오르시죠? 흰쌀밥이 건강에 안 좋고 잡곡밥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잡곡밥을 잘못 먹으면 오히려 암에 걸리고 치매도 앞당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건강식으로 알고 있던 잡곡밥, 건강에 어떻게 안 좋은 영향을 주는지, 그럼 어떻게 먹어야 잡곡밥을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현미 잡곡밥이 건강을 해치는 원인은 바로 독소 때문입니다. 어떤 독소냐? 바로 렉틴과 밀베아렉틴입니다. 밀가루의 글루텐이 장벽에 구멍을 만들어 장 누수와 뇌 누수를 유발하여 만성 염증과 치매를 발생하게 하는데요. 밀베아렉틴은 밀가루에 있는 글루텐보다 입자가 더 작아 더욱 위험한 독소입니다. 글루텐보다 입자가 작아서 위장벽을 쉽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화되는 것을 방해하여 구토, 설사를 유발할 뿐 아니라 칼슘, 철, 인, 아연, 단백질의 흡수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렉틴은 소화기관 내벽의 세포에 결합하여 장내 세균의 성장과 작용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렉틴은 장기간 소화기관 내벽 세포에 결합해 있기 때문에 자가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면역 세포가 이 소화 세포를 나쁜 박테리아로 인식하고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런 반응이 일어나면 류마티스 관절염, 제1형 당뇨병, 혈관염, 췌장염, 아토피성 피부염, 외양성 대장염 등 많은 염증 질환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췌장염은 췌장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요. 이 췌장암이 정말 무서운 암입니다. 의사들도 두려워하는 암이 췌장암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왜 의사들도 두려워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췌장암은 발견되기 어렵고 발견됐다 하면 3기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췌장암은 다른 장기에 전이가 잘 되고 증상도 정말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췌장의 위치도 초음파로 잘 발견하기 어려운 구조이며 증상도 다른 병과 오인되기 쉬워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췌장암에 걸리면 거의 사형선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췌장의 위치와 기능을 살펴보면
췌장은 후복막 쪽에 위치하고 있고 척추 바로 앞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후복막 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초음파 검사를 해도 다른 장기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 것이죠. 갈비뼈가 끝나는 위치의 척추 바로 앞에 있는 이 췌장의 사이즈는 12에서 15cm 정도 됩니다. 췌장의 가장 큰 기능은 바로 인슐린 생산입니다. 그래서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당뇨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당이 갑자기 오르락 내리락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췌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췌장에 암이 어느 위치에 생기느냐에 따라 예후와 증상이 달라집니다. 췌장의 머리 쪽에 암이 생기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증상이 빨리 나타나는데요. 그 증상은 바로 황달입니다. 황달 증세가 나타나는 분은 다른 것보다 우선 췌장을 반드시 검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췌장에 암이 머리가 아닌 몸통이나 꼬리 쪽에 생긴다면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발견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의사들도 췌장암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암이 생기면 증상이 없이 시간이 지체되고 암덩어리가 점점 커져 결국엔 주변의 장기를 압박하며 영향을 주어야 통증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미 너무 늦은 시기가 됩니다. 발견되면 보통 전이가 이미 진행되어 있고 수술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췌장암에 걸려 발견이 되면 거의 사망신고나 다름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이 혈당 관리를 잘 못하게 되면 췌장암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전조 증상이 없습니다.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 가는 시기가 되면 거의 치료를 할 수 없는 시기가 됩니다. 또 췌장이 소화 효소를 분배하는 기관인데 문제가 생기면 변의 색이 바뀔 수 있습니다. 회색빛의 변을 본다면 췌장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췌장이 지방을 분해시키는 효소를 내보내는데 그 기능을 못하게 되면 지방이 분해가 잘 안 되어 변에 기름이 뜨거나 지방변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등이 아프거나 날개뼈 있는 곳에 통증이 생겨 병원을 찾는데 보통 정형외과를 가시게 되잖아요. 문제는 췌장인데 정형외과에서 아무리 MRI나 CT 찍고 진료해도 소용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형외과에서 원인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췌장이 문제라는 것을 찾았다고 해도 통증이 거기까지 갔다는 것은 이미 전이 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췌장암이 정말 무서운 병인 것입니다. 현미의 또 다른 독소는 바로 비소입니다. 독극물 비소? 맞습니다. 정말 위험한 독소인데요. 모든 동식물에는 약간의 비소가 들어있는데요. 물이나 동물 조직에는 독성이 덜한 유기비소가 있지만 현미에는 암석이나 토양에서 발견되는 독성이 더 강한 무기비소가 있습니다. 현미의 이 무기비소는 매우 위험한데요. 장기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다양한 유형의 암이 발생되고 혈관 협착과 혈관 막힘, 고혈압, 심장병, 제2형 당뇨병, 뇌기능 손상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에 노출되면 태아의 선천적 결함 위험을 높이고 태아의 발달 상태 또한 방해하게 됩니다. 또한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은 현미의 섭취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현미는 칼륨 함량이 높은 편인데요.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은 칼륨 배출이 원활하지 못한데요. 이때 배출되지 못한 칼륨이 쌓이게 되면 신장에 무리가 오고 고칼륨혈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고칼륨혈증은 무력감과 근육 약화를 불러오는데 이는 심장의 활동 역시 약하게 해 심부정맥과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현미에 있는 독소를 제거하고 안전하게 드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물에 3시간 정도 담가 두었다가 그 물은 버리고 새로운 물로 밥을 하면 됩니다. 렉틴, 밀베아렉틴, 비소는 수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물이 담가 놓으면 최대 57%까지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미를 살 때는 도정된 날짜를 꼭 확인하셔서 최근에 도정된 것으로 구입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미 건표면은 불포화 지방산으로 덮여 있는데요. 불포화 지방산이 공기 중에 노출되면 쉽게 산화됩니다. 이 산화된 지방은 인체 내에서 활성산소를 증가시키는데요. 활성산소는 몸의 노화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최대한 도정된 날이 최근 것으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부추에는 항산화 성분과 각종 비타민, 칼슘, 칼륨 등의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여 간해독에 좋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며 당뇨 예방과 치유에 도움이 되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부추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부추의 효능에 대해 자세히 알고 계신가요? 부추의 효능,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과 부추를 드실 때 주의할 점, 그리고 부추의 특별 조리법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부추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두부입니다. 두부는 기본적으로 단백질이 풍부한데 리놀렌산, 레시틴, 피토스테롤 등의 성분이 풍부해 몸 안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출혈 등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부는 체력과 근력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데요. 바로 두부의 풍부한 단백질 때문이지요. 근육은 매일 일정량이 새로운 근육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매일 단백질을 공급해줘야 하는데요. 우리 몸에 단백질을 공급해주기 위해 정말 유용한 음식이 두부인 것이지요. 또한 두부에는 콜린이 풍부한데 콜린은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예방하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두부는 건강하게 장수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데요. 많은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건강하게 장수한 사람들의 특징이 식물성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동물성 단백질을 식물성 단백질로 바꿔 섭취했을 때 사망의 위험성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부추와 두부가 만나게 되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시너지 효과가 폭발하게 됩니다. 부추의 풍부한 황화아릴 성분이 혈관 내의 노폐물을 제거해주고 나쁜 콜레스테롤도 녹여주는 효능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혈액은 깨끗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놀라운 효능이 나타나는 것이죠. 부추에는 칼륨이 풍부한데요. 칼륨은 혈관 내에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나트륨의 농도가 높아지면 고혈압이 발생하고 증세가 심해지면 치매까지 유발할 수 있는데요. 부추의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해주어 혈관의 문제를 미리미리 예방하여 고혈압뿐만 아니라 혈관성 치매까지 예방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답니다. 그렇다고 안심할 수만은 없는데요. 혈관 내에 호모시스테인이라는 성분은 부추를 드시는 것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호모시스테인이 혈관에 쌓이게 되면 혈관이 망가지고 심혈관 질환이 급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두부를 함께 드시게 되면 혈관 내 호모시스테인을 제거하는데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두부의 풍부한 엽산이 호모시스테인을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데 탁월하기 때문이죠. 두부의 단백질이 풍부하다는 사실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단백질의 양이 고기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은 모르셨죠? 나이가 들수록 고기가 소화가 잘 안 되어 잘 안 드시게 되는데 이 때문인지는 몰라도 우리나라 성인들이 단백질 섭취량이 많이 부족하다는 통계 자료도 있습니다. 두부를 드시게 되면 부족한 단백질을 충분히 보충해 주어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고 이는 관절염과 통증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죠. 또한 두부에는 이소플라본이란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소플라본은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고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증상까지 막아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런 효능으로 노년기 골다공증을 예방하는데 큰 역할을 해줄 수 있죠. 다만 두부는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 몸이 찬 분들이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는데요. 부추와 함께 드시면 이런 문제는 바로 해결됩니다. 부추의 뜨거운 성질과 두부의 찬 성질이 만나 우리 몸에 흡수되는데 문제가 없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랍니다. 두부와 부추를 함께 드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두부를 면포에 담아 물기를 빼주며 으깨주세요. 으깬 두부와 잘게 썬 부추에 계란을 넣어 반죽을 해줍니다. 달궈진 팬에 기름을 넣어주시는데요. 이때 기름은 오메가3가 풍부한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반죽을 넣고 잘 부쳐주면 두부 부추전이 완성됩니다. 두 번째, 부추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사과입니다. 부추를 사과와 함께 드시게 되면 사과의 풍부한 항산화 물질들이 혈관을 보호하고 유기산이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촉진해 주어 몸속에 생성되는 발암물질들을 몸 밖으로 빠르게 배출시켜줍니다. 부추의 효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항암효과인데요. 부추에 있는 다양한 영양성분과 식이섬유, 항산화 물질들 덕분이죠. 부추는 비타민 A, 비타민 C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데요. 이 항산화 물질들은 세포를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하며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해주고 암세포의 활성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A는 면역체계를 강화시켜 주어 우리 몸이 암세포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준답니다.
그리고 세포를 손상시키는 주범인 자유라디칼이란 물질이 있는데요. 자유라디칼의 체내 농도가 높아지면 암세포의 발생이 급격히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나쁜 물질을 부추의 비타민C와 비타민E가 제거해 주어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추와 사과에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식이섬유는 소화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할 뿐만 아니라 특히 대장암 같은 소화계통의 암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부추와 사과는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어 당뇨를 예방하고 개선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데요. 식이섬유는 혈관 내의 콜레스테롤을 배출하는데 도움을 주고 당성분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해주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는데 충분한 시간을 벌어주어 췌장이 혹사되는 것도 예방해주는 것이죠. 그럼 부추와 사과는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먼저 각종 채소로 샐러드를 만들어 드실 때 부추와 사과를 채를 썰어 넣어 함께 드셔도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추와 사과를 함께 갈아서 주스로 만들어 드셔도 좋은데요. 만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먼저 잘 씻은 부추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시고 사과도 가운데 씨를 빼고 뒤로 적당하게 잘라줍니다. 믹서기에 넣고 물 한 컵과 올리브 오일을 한 스푼 넣어줍니다. 올리브 오일을 넣으면 부추의 영양성분 흡수율을 몇 배나 올려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넣고 갈아주기만 하면 부추 사과 주스 완성입니다. 세 번째, 부추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돼지고기입니다. 부추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혈액순환을 돕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간에 쌓인 독소를 제거하는데도 효과적인데요. 부추에 함유된 베타카로틴과 클로로필은 간세포를 보호하고 간의 재생을 촉진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또한 부추에 함유된 사포닌 성분은 지방간을 예방하고 간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황화알릴이란 성분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간의 면역력을 강화해주고 간의 여러 질환을 예방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글루타치온이라는 영양제 많이 들어보셨나요? 부추에는 체내에서 글루타치온의 합성을 촉진해주는 성분인 황화합물이 풍부하여 글루타치온 영양제를 대신할 수 있답니다. 이때 돼지고기를 부추와 함께 드시면 우리 몸에 보약이 되는데요. 부추의 알리신 성분이 피로회복과 근육에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돼지고기의 비타민 B1의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또한 부추의 따뜻한 성질이 돼지고기의 찬 성질을 보완해 주어 소화가 잘 되도록 도와주고 위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부추와 돼지고기를 함께 드시면 영양학적으로도 서로 보완되어 균형 잡힌 식사가 될 뿐 아니라 혈액순환 개선, 면역력 강화, 피로 해소, 에너지 증진, 항암 효과 등의 효과를 더욱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추와 돼지고기는 어떻게 드시면 될까요? 돼지고기 수육을 부추와 함께 쌈을 싸서 드셔도 좋지만 반찬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바로 돼지고기 부추 볶음인데요. 먼저 부추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 준비해 주시고 돼지고기는 길쭉하고 얇게 썰어줍니다. 잘 달궈진 팬에 올리브유를 둘러주시고 부추와 돼지고기를 한 번에 넣고 볶아줍니다. 이때 썬 대파와 다진 마늘을 넣어주시고 간장으로 간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 볶아지면 들기름을 살짝 곁들여 주시면 고소함이 폭발할 뿐 아니라 영양도 만점인 보약 반찬이 완성됩니다. 참고로 돼지고기 대신 오리고기를 사용해도 훌륭한 요리가 된답니다. 네 번째, 부추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로 선정될 만큼 건강에 좋은 채소입니다. 브로콜리에는 항산화 물질인 비타민 E, 베타카로틴, 비타민C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혈관 속의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포라판이라는 항암 성분도 풍부하여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암 예방에 효과적인 놀라운 식물이죠. 또한 비타민 A가 풍부하여 눈 건강에도 아주 좋은 효능을 발휘합니다. 이 비타민 A는 부추에도 풍부하여 함께 드실 때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는데요. 비타민 O는 로돕신의 합성을 도와 야맹증을 예방해주고 눈의 점막을 만들어내는 효능이 있어 안구 건조증을 예방하고 눈시림 증상을 완화시켜줄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C는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안구세포를 보호해주고 눈의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어 망막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런 효능으로 눈이 충혈되는 것과 통증을 완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황반변성은 노인의 실명원인 1위로 매우 위험한 질병인데요. 부추와 브로콜리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비타민 E가 예방해 줄 수 있습니다. 황반변성은 안구의 급격한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데 비타민 E가 노화를 막아주는 효능이 있어 황반변성을 예방해 줄 수 있는 것이랍니다. 또한 비타민 E는 비타민 C, 비타민 A와 함께 먹을 때 우리 몸의 흡수율이 올라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부추와 브로콜리를 함께 먹으면 눈을 건강하게 하는데 높은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부추와 브로콜리는 어떻게 드실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부추 브로콜리 특급 조리 방법 알려드릴게요. 잘 씻은 부추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 준비하고 브로콜리는 송이를 나누어 끓는 물에 부추와 함께 살짝 데쳐줍니다. 데친 부추와 브로콜리는 찬물에 헹군 후에 물기를 제거합니다. 간장, 식초, 설탕, 다진 마늘, 참기름을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 부추와 브로콜리를 골고루 무쳐줍니다. 마지막으로 통깨를 뿌려주면 부추 브로콜리 무침 완성입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부추도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돼지고기와 함께 먹을 때는 좋지만 소고기와는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됩니다. 소고기는 부추와 비슷한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추와 함께 드시게 되면 뜨거운 성질이 강화되어 위와 장 등의 소화기관에 강한 자극을 주게 되어 소화불량을 일으키고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그 열로 인해 두통과 불면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도 부추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부추의 풍부한 칼륨 때문입니다. 칼륨이 몸속에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효능이 있지만 신장이 약하신 분들이 부추를 과하게 드시게 되면 많은 양의 칼륨이 몸에 들어오게 되고 약한 신장이 칼륨을 몸 밖으로 잘 배출해주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근육이 마비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질 수 있으며 심하면 호흡곤란과 매일 아침에 이건 먹었더니 당뇨와 혈당을 싹 다 잡았어요. 요즘 들어 뱃살 내장 지방 쏙 빼는데 효능이 좋기로 소문난 레몬, 요리에도 많이 사용하는 과일이죠. 레몬에는 다양한 영양성분이 있어 건강에 놀라운 효능을 발휘하는데요. 레몬도 잘 알고 드셔야 제대로 된 효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잘못 드시면 오히려 몸에 독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영상을 통해 레몬에 어떤 효능이 있는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함께 먹으면 보약되는 음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레몬 드실 때 주의할 점까지 레몬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무조건 당신 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전체 알림 해놓으시면 앞으로 알려드리는 건강 정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레몬은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당뇨 예방과 관리에도 아주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서 레몬에 들어있는 비타민C와 풍부한 식이섬유, 각종 무기질과 구연산이 혈당 조절에 효과가 있어 당뇨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지방을 분해해주는 효능이 있어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레몬은 독소를 배출해주는 효능이 있어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어 몸 안의 칼로리를 소모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는 몸의 붓기를 빼고 체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레몬의 효능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2주 동안 진행된 연구에서 고지방 식단에다가 레몬 껍질에 함유된 페놀을 함께 섭취한 설치류는 고지방 식단만 섭취한 설치류보다 체중이 감소했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체질량 지수가 높은 한국 여성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레몬 다이어트를 시행한 결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체중과 허리둘레가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까지 좋아진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레몬의 껍질에는 실험 결과를 통해 증명된 독소를 배출하는 효능과 변비를 해결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레몬 껍질에는 비타민C뿐만 아니라 혈관 건강에 좋은 헤스페리딘, 그리고 골다공증 예방과 뼈 건강에 아주 중요한 칼슘과 그리고 펙틴이란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바로 이 펙틴이 변비를 예방하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은 위에서 대장까지 가는 동안 많은 수분을 흡수해 변을 무르게 만들어주고 장내에 머물러 있는 노폐물과 다양한 유해물질을 흡착해 변과 함께 몸 밖으로 배출시키며 장내 환경을 깨끗하게 해주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레몬 과육에는 없고
오직 레몬 껍질에만 있는 성분이 있는데 디리모넨이라고 하는 천연 오일입니다. 디리모넨은 레몬의 상큼한 향을 내는 성분이기도 하며 장을 자극해 연동 운동이 활발하게 되도록 도와주어 변비를 예방해 줄 수 있습니다. 레몬에는 구연산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 구연산이 체내 지방분해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해줍니다. 활성화된 지방분해 효소는 쌓여있는 내장 지방을 태워주어 허리둘레를 줄여주는데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레몬수를 마시면 체내의 대사 기능을 활발하게 해줘 몸 안의 에너지 소비가 활성화됩니다. 대한비만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 레몬수를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내장 지방이 더 많이 감소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레몬에 들어있는 성분들은 뇌졸중의 위험을 줄여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감귤류에 함유되어 있는 플라보노이드는 여성의 허혈성 뇌졸중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허혈성 뇌졸중은 가장 흔한 유형의 뇌졸중인데 혈전 때문에 뇌로 가는 혈액의 흐름이 방해되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플라보노이드가 함유된 음식을 장기간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각종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요즘 유행하는 레몬수를 만들어 드시면 꾸준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레몬수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깨끗하게 씻은 레몬 1개와 물 1리터를 준비해 주세요. 레몬은 양끝 부분은 쓴맛이 나기 때문에 잘라주시고 레몬의 씨는 제거해도 되고 그냥 두셔도 됩니다. 적당한 크기로 자른 레몬을 80도 정도의 뜨거운 물에 넣어줍니다. 충분히 우려내 주시면 레몬물 완성입니다. 물의 온도별로 레몬물의 항산화 능력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실험을 한 결과 80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서 가장 높은 항산화 효과가 나타났다는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레몬의 제대로 된 효능을 얻기 위해서는 레몬물을 만들 때 꼭 뜨거운 물로 레몬을 우려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만든 레몬물은 실온에서 어느 정도 식힌 후 미지근해졌을 때 마시면 됩니다. 레몬의 산미가 강해 드시기 힘드신 분들은 물을 충분히 더 희석하여 드시다가 적응이 되면 물의 양을 점점 줄이면 됩니다. 레몬은 암을 예방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는데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비타민C가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항산화 작용으로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암세포를 억제하는 데 강력한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레몬은 피부 미용에 좋은데요. 피부색을 건강하게 해주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피부를 환하게 해주고 잡티를 제거해주는데 훌륭한 효능을 발휘해줍니다. 레몬의 놀라운 효능 중 하나는 당뇨를 예방하고 개선하는데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레몬에는 헤스페리딘이라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헤스페리딘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인슐린 감수성이 좋아야 혈당이 잘 조절되는데 당뇨가 발병하면 이 감수성이 떨어지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됩니다. 헤스페리딘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또한 레몬에는 많은 양의 항산화 물질들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C뿐 아니라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등 다양한 물질들이 혈당으로 인해 공격받고 상처난 세포들을 보호해주는데 장의 베타세포를 보호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효능입니다. 베타세포는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인데 당뇨가 생기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게 됩니다. 레몬을 통해 베타세포를 보호하여 당뇨를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유행하고 있는 레몬수 만들어 드실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반드시 충분한 양의 레몬을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몬수를 만들 때 레몬 자른 것 몇 조각을 넣어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정도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1리터에 레몬 1개 정도 우려서 드셔야 레몬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설탕을 넣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레몬의 신맛이 강해 먹기 힘든 분들이 종종 설탕을 넣어 드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오히려 우리 몸에 독이 됩니다. 레몬수에 설탕을 넣어 드시면 설탕을 과하게 섭취하게 되고 설탕은 우리 몸에 각종 염증을 일으키고 세포를 공격해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레몬을 세척할 때 깨끗하게 하셔야 합니다. 깨끗하게 세척한다고 식초, 베이킹소다를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가 있는데요. 레몬은 물에 2분 정도 담가 두었다가 흐르는 물에 잘 씻어주면 농약은 100% 제거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상식과는 달리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사용하게 되면
농약이 일부 남아있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레몬을 세척할 때는 아무것도 넣지 않은 깨끗한 물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에 좋은 레몬, 함께 먹으면 시너지가 폭발하여 보약이 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레몬과 계피를 함께 사용하여 약으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레몬과 계피를 함께 먹으면 면역체계를 강화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피는 향긋한 향과 매운맛이 특징인데 소화를 도와줄 뿐 아니라 혈당 조절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레몬에는 염증을 억제하고 수치를 줄여주는 산화방지제가 풍부한데 레몬과 계피를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강력한 항염작용이 나타나 관절염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레몬과 계피는 다이어트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계피는 혈액 속의 인슐린과 탄수화물 수치를 조절해 복부에 지방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 비타민C와 식이섬유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염증을 감소시키고 안구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항산화제인 베타카로틴이 매우 풍부해서 안구 건조증의 위험을 줄이고 눈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레몬도 비타민C와 다양한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함께 섭취하면 항산화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신맛이 없고 단맛이 좋아 겨울철에 먹기 좋은 감. 여러 형태로 먹을 수 있는데요. 단단하고 아삭한 식감이 좋은 단감. 땡감을 숙성시켜 부드럽고 달콤한 연씨, 홍씨, 그리고 땡감의 껍질을 벗기고 말려 만든 반건씨. 반건씨에서 좀 더 말려 꼬들꼬들하며 쫄깃하고 단맛이 좋은 곶감까지 정말 여러 형태로 즐길 수 있는 과일이 바로 감인데요. 비타민이 풍부하여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감도 함께 먹으면 몸에 독이 될 수 있는 식품이 있고 또 함께 먹으면 더욱 좋은 몸에 보약이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감의 효능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5가지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4가지 그리고 먹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은 예로부터 약과 식품으로 많이 섭취를 했는데요. 우리 조상들은 감을 약으로도 많이 사용했습니다. 감을 말린 곶감은 위장을 보호해주고 설사를 그치게 하며 폐를 촉촉해주는 약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감의 꽃도 차로 끓여 섭취하며 약으로 사용했는데요. 몸의 진액을 보충하여 심폐를 촉촉하게 해주는 약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감 꼭지까지도 약으로 사용했는데요. 역시 물에 끓여 차로 먹었습니다. 딸꾹질을 멈추게 하고 야뇨증이 있는 아이들, 밤에 이불에 오줌을 지리는 아이들에게 먹여 야뇨증을 치료할 때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침과 천식 같은 만성기관지염에도 사용되었답니다. 이렇게 약으로도 사용되기도 하는 감인데 이런 감과 함께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식품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바로 게입니다. 게와 감으로 왕을 시해하는 독약으로도 사용되었다는 역사 기록이 있을 정도인데요. 경종의 독살 사건에 게와 감이 관련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종은 게장과 감을 먹은 후 복통과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사망하였으며 이후 영조가 왕위에 오르게 되면서 경종 독살설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정확히 독살을 목적으로 게와 감이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나타나진 않았지만 게와 감을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한의서인 본초 강목에도 보면 감과 게를 함께 먹으면 복통이 일어나고 설사를 하게 한다. 감과 게는 모두 찬 성질의 음식이므로 감과 게장은 소화기관이 약한 사람이나 지병이 있는 사람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 라고 씌여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게는 신선도가 빨리 떨어지고 식중독균의 번식이 매우 빠르게 일어나는데 이때 감을 함께 먹게 되면 감의 탄닌 성분이 식중독균의 배출을 막아 장내에서 식중독균의 번식을 더욱 활발하고 오래 지속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치명적인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만약 반찬으로 게장을 드셨다면 게장이 다 소화가 된 후 식후 4시간 이상 지난 후에 감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감과 함께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바로 미역입니다. 미역은 대표적인 혈액순환에 좋은 음식이고 칼슘, 마그네슘 철분, 아이오딘 등 다양한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건강에 정말 좋은 음식이죠.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건강에 도움을 주고 변비에 좋고 불포화 지방산인 오메가3 지방산에 풍부하여 심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항산화 성분인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하여 우리 몸의 노화를 예방하고 만성질환의 위험을 줄여주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미역이 감과 함께 먹게 되면 감에 들어있는 탄닌과 미역에서 나오는 이온이 반응을 하여 감미역석이라는 물질이 생성되게 됩니다. 이 감미역석은 소화가 어렵고 몸에서 배출도 잘 되지 않아 위장에 무리를 주어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감과 미역은 절대로 함께 먹지 말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감과 함께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바로 도토리묵입니다. 도토리묵은 대표적인 다이어트 식품이잖아요. 도토리묵은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소화를 돕고 혈당 조절과 콜레스테롤 감소에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도 풍부해서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도 원활하게 해주며 피부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도토리묵을 먹으면 어떤 맛이 나나요? 네, 바로 씁쓸한 맛이죠. 바로 탄닌 때문입니다. 도토리에도 감과 같이 탄닌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감과 함께 도토리묵을 함께 먹으면 철분과 탄닌의 결합으로 빈혈과 저혈압 환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탄닌은 물을 빨아들이는 성질이 강한데요. 이 때문에 장을 수축시키고 변이 딱딱해져 변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만약 반찬으로 도토리묵을 먹고 바로 감을 드셨다면 물도 평소보다 두 컵 정도 더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감과 함께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바로 계란입니다. 완전식품이라 불리는 계란 후라이로도 먹고 계란말이 그리고 각종 채소와 계란을 함께 넣고 볶아 먹기도 하는 정말 다양한 조리법으로 건강하게 먹는 계란이 감과 함께 먹으면 안 된다니 놀라셨나요? 계란은 그 자체만으로도 의사들이 반드시 먹어야 하는 음식으로 추천되는 식품인데요. 계란 노른자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 그리고 비타민어가 풍부해 눈 건강에 좋고 또한 면역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B12가 풍부해 혈액생성과 뇌기능을 좋게 하여 치매 예방에도 좋은 음식이지요. 그리고 단백질이 풍부하여 우리 몸의 조직과 근육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아미노산을 공급하는 데 탁월한 효능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계란을 감과 함께 먹게 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계란의 단백질이 감의 탄닌과 만나 변성이 생겨 우리 몸의 수분을 급격히 빨아들이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복통이 일어날 수 있고 소변 속의 수분까지 흡수하게 되어 요산의 농도를 증가시키고 신장에 무리를 주며 신장결석과 요로결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하면 신장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암까지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위의 수분을 급격히 흡수하게 되면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위경련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 해로울 수가 있다니 저도 이번에 조사하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앞으로는 감과 계란을 절대 함께 먹지 말고 식사하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감과 함께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바로 고구마입니다. 감뿐만 아니라 겨울철에 자주 먹게 되는 음식이 또 고구마인데요. 이 감과 고구마를 앞으로는 함께 드시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그 이유는 감과 고구마를 함께 드시게 되면 위장장애를 일으키고 복통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고구마에 함유된 당성분이 감에 함유된 탄닌과 만나게 되면 불용성 침전물질이 생성이 됩니다. 이 불용성 침전물질은 소화가 잘 되지 않아 위장에 부담을 주게 되고 복통과 소화불량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추울 때 입맛이 없어 식사 대용으로 고구마를 드시고 간식으로 감을 드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렇게 되면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지금 본 내용 기억하셔서 고구마를 식사로 드셨다면 감은 그 다음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감 속의 탄닌이란 성분이 정말 안 좋은 성분으로 생각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탄닌은 정말 중요한 효능이 많은데요. 탄닌은 먼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 이는 활성산소로 인한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와 손상을 줄여주고 염증을 억제하며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염증성 사이토카인과 시반응성 단백질을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탄닌은 동맥 경화를 방지하고 혈액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며 고혈압이신 분들의 혈압을 안정시켜줍니다. 또한 탄닌은 항바이러스와 향균, 살균 효과를 가지고 있어 미생물 감염과 세균으로 인한 감염을 막아주는 데에 큰 도움이 되며 면역력 증가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장 점막을 수축시키고 지방과 결합해 변을 단단하게 해주어 장의 탈이나 설사가 발생할 때 설사를 먹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감에는 탄닌뿐 아니라
비타민 A와 비타민 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며 피부를 맑게 할 뿐 아니라 탄력 또한 좋게 하고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감에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라이코펜은 체액과 전해질의 비율을 우리 몸에 알맞게 조절해 주어 외부의 바이러스 침투를 막아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에는 강력한 항암물질인 베타카로틴과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하여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해 각종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홍시는 숙취해소에도 아주 좋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홍시를 냉동실에 얼려두셨다가 술 마신 다음날 냉동 홍시를 믹서기에 갈아서 홍시 스무디로 만들어 드시면 숙취를 금방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숙취를 해소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감 속에 함유된 탄닌 성분 때문입니다. 탄닌은 몸 속에서 알코올 흡수를 지연시켜주고 위장 속에 열을 내려주며 갈증을 멈추게 하고 소변도 잘 나오게 하는 이뇨작용도 있어 숙취를 빠르게 해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주에 해야 될 분들은 변비가 심하신 분들입니다. 탄닌 성분이 설사를 멈추게 하는 효능도 있지만 이미 변비가 있는 분들이 감을 많이 드시게 되면 탄닌이 수분을 더욱 흡수하여 변비가 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좋은 감과 함께 먹을 때 더욱 건강에 이로운 보약과 같은 식품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견과류가 있습니다. 특히 아몬드, 호두 같은 견과류를 감과 함께 드시면 좋은데요. 견과류를 곶감 속에 넣어 만든 간식이 예쁘기도 하고 맛도 좋아 유행하기도 했는데요. 정말 몸에 좋은 간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감에는 비타민 A, 비타민 C, 식이섬유가 풍부하지만 단백질과 지방이 부족합니다. 반면에 아몬드와 호두는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하며 비타민 E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따라서 감과 아몬드, 호두를 함께 먹으면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어 몸에 좋은 보약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아몬드와 호두에 함유된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을 통해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감에 함유된 베타카로틴과 폴리페놀과 함께 암을 억제하고 노화를 방지하는데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감과 함께 먹을 때 보약과 같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바로 계피입니다. 계피로 수정과를 만들어 드시는데요. 바로 이 수정과와 감을 함께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계피로 만든 수정과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면역력을 강화하게 되는데요. 또한 감에 함유된 풍부한 비타민과 영양소들이 수정과와 함께 드시게 되면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수정과의 효능 덕분으로 영양소의 체내 흡수율이 좋아져 온몸에 빠르게 전달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효능으로 수족냉증같이 몸이 찬 분들에게 더욱 좋은 보약과 같은 식품이 되는 것입니다. 감과 함께 먹을 때 보약과 같이 좋은 음식 세 번째는 바로 우유입니다. 감에는 펙틴과 스코폴리틴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이 혈관의 벽을 튼튼하게 하고 혈압을 낮추는데 효과가 좋으며 이 스코폴린은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여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때 우유와 함께 드시게 되면 우유의 풍부한 단백질이 위벽을 보호하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침투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 위장질환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우유에 함유된 칼륨이 혈관 내의 나트륨을 배출을 도와 혈압을 낮추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뇌졸중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유를 드실 때 복통이나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두유 또는 아몬드유 같은 우유 대체품으로 드셔도 괜찮습니다. 또는 옥수수 수염차를 함께 드셔도 좋은데요. 옥수수 수염차의 구수한 맛도 좋은 뿐 아니라 옥수수 수염에 함유된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으로 인해 뛰어난 항산화 효과를 누릴 수 있고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데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어 감과 함께 드실 때 정말 보약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마늘이 몸에 좋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요? 아무리 몸에 좋은 마늘이지만 함께 먹으면 오히려 몸에 독이 되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늘은 생마늘, 구운 마늘, 찐 마늘, 절인 마늘, 흑마늘 등 먹는 방법이 다양하잖아요. 이렇게 먹는 방법에 따라서도 우리 몸에 주는 효능이 다르답니다. 마늘 껍질은 대부분 먹지 않고 버리시잖아요. 마늘 껍질 오늘부터 절대 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마늘 껍질을 왜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마늘과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과 마늘과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 그리고 마늘과 마늘 껍질의 효능까지 마늘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마늘은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식재료인데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1인당 1년 동안 마늘 소비량이 7kg인데요. 놀라지 마세요. 세계 평균이 1인당 0.8kg이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늘을 정말 많이 먹고 있죠. 마늘을 많이 먹는다는 것은 그만큼 건강한 식단을 먹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먹는 방법에 따라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늘과 함께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음식 첫 번째는 바로 빵입니다. 마늘빵 아시죠? 마늘이 발라져 있어 달콤 쌉싸름한 마늘 맛도 나고 향긋한 향도 좋아 즐겨 먹게 되는데요. 마늘이 있어서 몸에도 좋은 빵이라고 착각하고 즐겨 드실 수 있는데요. 마늘빵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빵의 재료인 밀가루는 탄수화물이 주성분인데요. 밀가루의 고탄수화물은 소화 과정에서 당으로 분해되고 혈당 지수를 급격히 올리게 되며 이때 인슐린의 분비가 과도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게 되면 체내의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췌장을 망가뜨려 당뇨를 유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은 몸에 흡수되면서 지방으로 변하고 쉽게 살이 찌게 되어 비만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밀가루로 빵을 만들면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이 생성되는데 이 글루텐은 소화불량, 복통, 변비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글루텐이 몸에 들어오면 장에서 에소루핀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지는데 이 에소루핀은 중독성이 강해 밀가루 중독을 일으켜 빵 같은 밀가루를 과다 섭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늘이 아무리 좋은 성분으로 항암작용, 항염증 작용을 한다고 해도 마늘빵으로 드신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마늘은 어떻게 먹어야 마늘의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마늘은 생으로 드실 때도 물론 좋지만 익혀서 드실 때 더욱 좋습니다. 몸에 보약이 되는 마늘 먹는 법 첫 번째는 마늘밥입니다. 국립농업과학원에 따르면 마늘의 SRL 시스테인 함량을 조리법에 따라 조사한 결과 생마늘일 때 SRL 시스테인 함량이 2.77mg 정도 되었고 삶기 시작한 후 30분이 지나면 4.92mg이 되었으며 1시간이 지났을 때 9.16mg으로 생마늘에 비해 무려 4배 이상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1도의 온도에서 1시간 동안 마늘을 쪘을 때 SRL 시스테인 함량이 50.24mg으로 생마늘보다 18배 정도나 높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마늘을 드실 때는 1시간 이상 끓여서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런 방법은 번거로워 추천드리는 방법이 바로 마늘밥입니다. 밥을 할 때 마늘을 넣는데요. 1인분에 마늘 3-4알 정도씩 넣어서 밥을 하시면 됩니다. 현미가 있다면 현미를 넣은 마늘밥을 하시면 더욱 좋은데요. 현미 속에는 티아민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마늘의 SRL 시스테인과 현미의 알리티아민 두 가지 성분을 모두 섭취하여 항암 효과뿐 아니라 피로회복, 근육통 완화에도 좋은 밥이 되는 것입니다. 마늘밥을 하기 위해 마늘을 까고 껍질은 어떻게 하셨나요? 버리셨나요? 오늘부터는 절대 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마늘의 효능하면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것이 아마도 항암 효과일 거예요. 그런데 마늘 껍질을 통해 엄청난 항암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연구진에서 연구한 결과 마늘 껍질을 70% 에탄올 용매로 반복 추출해서 만든 마늘 껍질 추출물이 암 예방 효과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유방암, 위암, 간암대장암 폐암세포뿐 아니라 다양한 암세포에 대한 억제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방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마늘 껍질의 두 번째 효능은 바로 심혈관을 튼튼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늘 껍질은 마늘 알맹이보다 식이섬유가 4배, 폴리페놀이 7배나 많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식이섬유는 혈관 내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착해 몸 밖으로 배출하는데 도움을 주고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은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 나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는 것을 방지하는데 효능이 있는 아주 중요한 성분입니다. 마늘 껍질에 함유된 알리신 성분은 혈중 지질을 낮춰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낮추는데 효과적인 성분입니다. 이를 통해 동맥 경화를 방지하는데 도움을 주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아주 좋은 성분인 것입니다. 또 마늘 껍질을 말려 분말도 만들어 음식에 넣어 드시면 비만을 막아주는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식이섬유가 풍부해 지방의 흡수를 막고 나쁜 지방을 배출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체내 지방의 대사를 촉진하여 지방 분해가 빠르게 일어나 체지방을 제거하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또 마늘 껍질은 마늘알보다 약 1.5배나 항산화 능력이 좋은데요. 항산화 작용을 하면 노화를 방지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몸 안의 활성산소가 우리 몸을 공격하고 세포를 급격히 노화시키는데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노화를 방지하는 것이지요. 마늘 껍질을 분말로 드시는 방법 말고 차로도 드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마늘차 우리는 법 알려드릴게요. 마늘 껍질을 깨끗하게 씻어 말린 다음에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 마늘 껍질을 넣고 볶아주어 수분을 없애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수분을 없애는 것도 있지만 마늘 껍질에 열을 가하게 되면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수분을 없앤 마늘 껍질은 냉동실에 보관하셨다가 드실 때 끓는 물에 소주 반 컵을 넣고 물 1리터당 마늘 껍질 15g 정도를 넣고 끓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끓인 마늘 껍질 차를 따뜻하게 드셔도 되고 냉장고에 넣어 시원하게 드셔도 괜찮습니다. 마늘이 몸에 좋다고 하여 꿀에 마늘을 재워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물론 꿀마늘이 몸에 좋은 분들도 계시지만 꿀과 마늘은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입니다. 식품비방이라는 문헌에 보면 꿀과 마늘은 함께 먹으면 안 되다 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 이유는 꿀과 마늘은 둘 다 열을 내는 뜨거운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꿀과 마늘을 함께 먹게 되면 체질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부작용이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체질에 맞지 않는 분들이 이 꿀마늘을 드시게 되면 눈의 충혈이 잦아지고 노화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돋보기를 빨리 쓰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또한 두통이 생기며 피부에도 트러블이 생기는 부작용도 있으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 섭취에 주의하셔야 하는 당뇨, 고지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암 환자분들은 절대로 꿀마늘을 드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마늘을 또 어떻게 드시는 것이 좋을까요? 바로 다양한 쌈채소와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늘의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이 혈관을 건강하게 하여 암을 예방하고 쌈채소를 통해 다양한 비타민과 무기질을 섭취하며 풍부한 항산화 물질도 섭취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 노화를 방지하고 활력이 넘치는 건강한 몸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마늘을 반찬으로 만들어 드실 때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늘 장아찌입니다. 아니 마늘 장아찌가 왜? 라고 의문이 생기는 분들 계시지요? 모든 마늘 장아찌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설탕이 많이 들어간 마늘장아찌는 만들어 드시면 안 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마늘장아찌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절대 사드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몸에 좋은 마늘도 설탕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데요. 설탕이 많이 함유된 마늘장아찌를 드시게 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며 혈액 속에 중성지방이 많아져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게 됩니다. 또한 설탕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뇌에서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의 크기를 줄어들게 해 기억력을 감퇴시키고 나아가 치매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 마늘장아찌를 담가 드실 때에는
설탕을 넣지 말고 건강한 식재료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마늘을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흑마늘을 추천드립니다. 마늘에 열을 가하면 마늘의 색이 점점 짙어져 결국 까맣게 변하는 흑마늘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마늘 속에 있는 당류와 단백질인 아미노산이 반응하여 갈색을 띠는 멜라노이드인 색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반응을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하죠. 고기를 구우면 빨간색의 고기가 점점 희어지다 갈색으로 변하는 반응과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흑마늘을 만들게 되면 생마늘보다 S알릴스테인 성분이 5배가 많아질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항산화 물질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한 항암 효과가 뛰어난 폴리페놀이 생마늘에 비해 4배 이상 많아지고 위액 분비를 촉진해 소화를 잘 되게 하는 효능도 있으니 잊지 말고 흑마늘을 만들어 드시기 바랍니다. 마늘은 또 요리할 때 많이 사용되는 재료인데요. 마늘을 얇게 썰어 기름에 튀긴 마늘 튀김을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기름에 마늘을 튀기면 마늘향도 좋고 마늘의 매운맛은 없어지고 단맛은 좋아져 남녀노소 좋아하는 식재료가 되는데요. 뜨거운 기름에 튀긴 마늘은 우리 몸에 좋은 항산화 항암 물질들은 파괴되고 몸에 안 좋은 탄수화물만 남는 음식이 됩니다. 마늘을 튀길 때 사용하는 기름이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은 식용유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런 기름을 많이 먹게 되면 몸 안에 지방산 불균형이 일어나 염증 수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튀긴 마늘을 섭취하게 되면 당독소 또한 높아져 결국 우리 몸의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는 악영향을 주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당뇨를 유발하고 당뇨는 또 치매를 유발하게 되는데 몸에 좋은 줄 알고 먹는 마늘이 오히려 독이 되어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것이지요. 기름에 튀긴 마늘을 드시고 싶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올리브유를 사용하시고 불을 오래 가열하지 말고 살짝만 가열하여 마늘도 튀기듯이 오래 하지 말고 살짝만 익혀서 드시면 향도 좋고 몸에도 좋은 마늘을 드실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를 이용한 마늘을 드시는 방법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올리브유에 마늘을 재워 먹는 방법인데요. 먼저 마늘을 끓는 물에 넣어 5분 정도 데쳐 주시고요. 소독된 병에 마늘을 담고 올리브유를 가득 담아줍니다. 이때 통후추를 조금 넣어주면 풍미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와 마늘이 만나 항산화 성분, 항암물질이 극대화되어 혈관을 튼튼히 하고 혈전의 생성을 막고 혈류를 원활하게 하여 치매를 예방하고 심장마비와 뇌졸중까지 예방할 수 있는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든 마늘 올리브유 절임은 반찬으로 드셔도 좋고 생선 요리를 할 때 이 마늘을 으깨어 생선에 발라주면 생선 비린내를 잡아줄 뿐 아니라 마늘과 올리브유의 풍미가 더해져서 더욱 맛있는 요리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마늘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계신데요. 마늘의 효능 중에 혈전을 제거하고 혈류를 원활하게 하는 효능이 있었잖아요. 이런 효능이 혈액을 묽게 만들기 때문인데요. 이미 와파린, 아스피린 같은 혈전 용해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마늘을 많이 드시게 되면 상처가 났을 때 피가 잘 멈추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술을 앞둔 분들이라면 최소 수술 전 2주일 정도는 마늘을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평소 위궤양 같이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마늘에 알리신 성분이 위점막을 자극하여 위궤양 같은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들도 마늘을 많이 드시게 되면 복통이 일어날 수 있으니 마늘은 조금만 드시길 바랍니다. 잡곡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당연히 건강한 식단이 떠오르시죠?
흰쌀밥이 건강에 안 좋고 잡곡밥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잡곡밥을 잘못 먹으면 오히려 암에 걸리고 치매도 앞당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건강식으로 알고 있던 잡곡밥, 건강에 어떻게 안 좋은 영향을 주는지, 그럼 어떻게 먹어야 잡곡밥을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현미 잡곡밥이 건강을 해치는 원인은 바로 독소 때문입니다. 어떤 독소냐? 바로 렉틴과 밀베아렉틴입니다. 밀가루의 글루텐이 장벽에 구멍을 만들어 장 누수와 뇌 누수를 유발하여 만성 염증과 치매를 발생하게 하는데요. 밀베아렉틴은 밀가루에 있는 글루텐보다 입자가 더 작아 더욱 위험한 독소입니다. 글루텐보다 입자가 작아서 위장벽을 쉽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화되는 것을 방해하여 구토, 설사를 유발할 뿐 아니라 칼슘, 철, 인, 아연, 단백질의 흡수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렉틴은 소화기관 내벽의 세포에 결합하여 장내 세균의 성장과 작용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렉틴은 장기간 소화기관 내벽 세포에 결합해 있기 때문에 자가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면역 세포가 이 소화 세포를 나쁜 박테리아로 인식하고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런 반응이 일어나면 류마티스 관절염, 제1형 당뇨병, 혈관염, 췌장염, 아토피성 피부염, 외양성 대장염 등 많은 염증 질환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췌장염은 췌장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요. 이 췌장암이 정말 무서운 암입니다. 의사들도 두려워하는 암이 췌장암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왜 의사들도 두려워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췌장암은 발견되기 어렵고 발견됐다 하면 3기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췌장암은 다른 장기에 전이가 잘 되고 증상도 정말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췌장의 위치도 초음파로 잘 발견하기 어려운 구조이며 증상도 다른 병과 오인되기 쉬워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췌장암에 걸리면 거의 사형 선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췌장의 위치와 기능을 살펴보면 췌장은 후복막 쪽에 위치하고 있고 척추 바로 앞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후복막 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초음파 검사를 해도 다른 장기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 것이죠. 갈비뼈가 끝나는 위치의 척추 바로 앞에 있는 이 췌장의 사이즈는 12에서 15cm 정도 됩니다. 췌장의 가장 큰 기능은 바로 인슐린 생산입니다. 그래서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당뇨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당이 갑자기 오르락 내리락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췌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췌장의 암이 어느 위치에 생기느냐에 따라 예후와 증상이 달라집니다. 췌장의 머리 쪽에 암이 생기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증상이 빨리 나타나는데요. 그 증상은 바로 황달입니다. 황달 증세가 나타나는 분은 다른 것보다 우선 췌장을 반드시 검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췌장의 암이 머리가 아닌 몸통이나 꼬리 쪽에 생긴다면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발견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의사들도 췌장암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암에 생기면 증상이 없이 시간이 지체되고 암덩어리가 점점 커져 결국엔 주변의 장기를 압박하며 영향을 주어야 통증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미 너무 늦은 시기가 됩니다. 발견되면 보통 전이가 이미 진행되어 있고 수술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췌장암에 걸려 발견이 되면 거의 사망신고나 다름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이 혈당 관리를 잘 못하게 되면 췌장암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전조 증상이 없습니다.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 가는 시기가 되면 거의 치료를 할 수 없는 시기가 됩니다. 또 췌장이 소화 효소를 분배하는 기관인데 문제가 생기면 변의 색이 바뀔 수 있습니다. 회색빛의 변을 본다면 췌장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췌장이 지방을 분해시키는 효소를 내보내는데 그 기능을 못하게 되면 지방이 분해가 잘 안 되어 변에 기름이 뜨거나 지방변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등이 아프거나 날개뼈 있는 곳에 통증이 생겨 병원을 찾는데 보통 정형외과를 가시게 되잖아요. 문제는 췌장인데 정형외과에서 아무리 MRI나 CT 찍고 진료해도 소용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형외과에서 원인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췌장이 문제라는 것을 찾았다고 해도 통증이 거기까지 갔다는 것은 이미 전이 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췌장암이 정말 무서운 병인 것입니다. 현미의 또 다른 독소는 바로 비소입니다.
독극물 비서? 맞습니다. 정말 위험한 독소인데요. 모든 동식물에는 약간의 비소가 들어있는데요. 물이나 동물 조직에는 독성이 덜한 유기비소가 있지만 현미에는 암석이나 토양에서 발견되는 독성이 더 강한 무기비소가 있습니다. 현미의 이 무기비소는 매우 위험한데요. 장기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다양한 유형의 암이 발생되고 혈관 협착과 혈관 막힘, 고혈압, 심장병, 제2형 당뇨병, 뇌기능 손상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에 노출되면 태아의 선천적 결함 위험을 높이고 태아의 발달 상태에 또한 방해하게 됩니다. 또한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은 현미의 섭취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현미는 칼륨 함량이 높은 편인데요.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은 칼륨 배출이 원활하지 못한데요. 이때 배출되지 못한 칼륨이 쌓이게 되면 신장에 무리가 오고 고칼륨혈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고칼륨혈증은 무력감과 근육 약화를 불러오는데 이는 심장의 활동 역시 약하게 해 심부정맥과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현미에 있는 독소를 제거하고 안전하게 드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물에 3시간 정도 담가 두었다가 그 물은 버리고 새로운 물로 밥을 하면 됩니다. 렉틴, 밀베아렉틴, 비소는 수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물이 담가 놓으면 최대 57%까지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미를 살 때는 도정된 날짜를 꼭 확인하셔서 최근에 도정된 것으로 구입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미 건표면은 불포화 지방산으로 덮여 있는데요. 불포화 지방산이 공기 중에 노출되면 쉽게 산화됩니다. 이 산화된 지방은 인체 내에서 활성산소를 증가시키는데요. 활성산소는 몸의 노화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최대한 도정된 날이 최근 것으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부추에는 항산화 성분과 각종 비타민, 칼슘, 칼륨 등의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여 간해독에 좋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며 당뇨 예방과 치유에 도움이 되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부추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부추의 효능에 대해 자세히 알고 계신가요? 부추의 효능,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과 부추를 드실 때 주의할 점, 그리고 부추의 특별 조리법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부추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두부입니다. 두부는 기본적으로 단백질이 풍부한데 리놀렌산, 레시틴, 피토스테롤 등의 성분이 풍부해 몸 안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출혈 등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부는 체력과 근력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데요. 바로 두부의 풍부한 단백질 때문이지요. 근육은 매일 일정량이 새로운 근육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매일 단백질을 공급해줘야 하는데요. 우리 몸에 단백질을 공급해주기 위해 정말 유용한 음식이 두부인 것이지요. 또한 두부에는 콜린이 풍부한데 콜린은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예방하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두부는 건강하게 장수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데요. 많은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건강하게 장수한 사람들의 특징이 식물성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동물성 단백질을 식물성 단백질로 바꿔 섭취했을 때 사망의 위험성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부추와 두부가 만나게 되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시너지 효과가 폭발하게 됩니다. 부추의 풍부한 황화아릴 성분이 혈관 내의 노폐물을 제거해주고 나쁜 콜레스테롤도 녹여주는 효능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혈액은 깨끗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놀라운 효능이 나타나는 것이죠. 부추에는 칼륨이 풍부한데요. 칼륨은 혈관 내에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나트륨의 농도가 높아지면 고혈압이 발생하고 증세가 심해지면 치매까지 유발할 수 있는데요. 부추의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해주어 혈관의 문제를 미리미리 예방하여 고혈압뿐만 아니라 혈관성 치매까지 예방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답니다. 그렇다고 안심할 수만은 없는데요. 혈관 내에 호모시스테인이라는 성분은 부추를 드시는 것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호모시스테인이 혈관에 쌓이게 되면 혈관이 망가지고 심혈관 질환이 급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두부를 함께 드시게 되면 혈관 내 호모시스테인을 제거하는데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두부의 풍부한 엽산이 호모시스테인을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데 탁월하기 때문이죠. 두부의 단백질이 풍부하다는 사실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단백질의 양이 고기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은 모르셨죠?
나이가 들수록 고기가 소화가 잘 안 되어 잘 안 드시게 되는데 이 때문인지는 몰라도 우리나라 성인들이 단백질 섭취량이 많이 부족하다는 통계 자료도 있습니다. 두부를 드시게 되면 부족한 단백질을 충분히 보충해 주어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고 이는 관절염과 통증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죠. 또한 두부에는 이소플라본이란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소플라본은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고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증상까지 막아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런 효능으로 노년기 골다공증을 예방하는데 큰 역할을 해줄 수 있죠. 다만 두부는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 몸이 찬 분들이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는데요. 부추와 함께 드시면 이런 문제는 바로 해결됩니다. 부추의 뜨거운 성질과 두부의 찬 성질이 만나 우리 몸에 흡수되는데 문제가 없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랍니다. 두부와 부추를 함께 드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두부를 면포에 담아 물기를 빼주며 으깨주세요. 으깬 두부와 잘게 썬 부추에 계란을 넣어 반죽을 해줍니다. 달궈진 팬에 기름을 넣어주시는데요. 이때 기름은 오메가3가 풍부한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죽을 넣고 잘 부쳐주면 두부 부추전이 완성됩니다. 두 번째, 부추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사과입니다. 부추를 사과와 함께 드시게 되면 사과의 풍부한 항산화 물질들이 혈관을 보호하고 유기산이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촉진해 주어 몸속에 생성되는 발암 물질들을 몸 밖으로 빠르게 배출시켜줍니다. 부추의 효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항암 효과인데요. 부추에 있는 다양한 영양성분과 식이섬유, 항산화 물질들 덕분이죠. 부추는 비타민 A, 비타민 C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데요. 이 항산화 물질들은 세포를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하며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해주고 암세포의 활성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A는 면역체계를 강화시켜 주어 우리 몸이 암세포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준답니다. 그리고 세포를 손상시키는 주범인 자유라디칼이란 물질이 있는데요. 자유라디칼의 체내 농도가 높아지면 암세포의 발생이 급격히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나쁜 물질을 부추의 비타민C와 비타민E가 제거해 주어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추와 사과에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식이섬유는 소화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할 뿐만 아니라 특히 대장암 같은 소화계통의 암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부추와 사과는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어 당뇨를 예방하고 개선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데요. 식이섬유는 혈관 내의 콜레스테롤을 배출하는데 도움을 주고 당성분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해주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는데 충분한 시간을 벌어주어 췌장이 혹사되는 것도 예방해주는 것이죠. 그럼 부추와 사과는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먼저 각종 채소로 샐러드를 만들어 드실 때 부추와 사과를 채를 썰어 넣어 함께 드셔도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추와 사과를 함께 갈아서 주스로 만들어 드셔도 좋은데요. 만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먼저 잘 씻은 부추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시고 사과도 가운데 씨를 빼고 뒤로 적당하게 잘라줍니다. 믹서기에 넣고 물 한 컵과 올리브 오일을 한 스푼 넣어줍니다. 올리브 오일을 넣으면 부추의 영양성분 흡수율을 몇 배나 올려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넣고 갈아주기만 하면 부추 사과 주스 완성입니다. 세 번째, 부추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돼지고기입니다. 부추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혈액순환을 돕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간에 쌓인 독소를 제거하는 데도 효과적인데요. 부추에 함유된 베타카로틴과 클로로필은 간세포를 보호하고 간의 재생을 촉진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또한 부추에 함유된 사포닌 성분은 지방간을 예방하고 간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황화알릴이란 성분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간의 면역력을 강화해주고 간의 여러 질환을 예방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글루타치온이라는 영양제 많이 들어보셨나요? 부추에는 체내에서 글루타치온의 합성을 촉진해주는 성분인 황화합물이 풍부하여 글루타치온 영양제를 대신할 수 있답니다. 이때 돼지고기를 부추와 함께 드시면 우리 몸에 보약이 되는데요. 부추의 알리신 성분이 피로회복과 근육에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돼지고기의 비타민 B1의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또한 부추의 따뜻한 성질이 돼지고기의 찬 성질을 보완해 주어 소화가 잘 되도록 도와주고 위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부추와 돼지고기를 함께 드시면 영양학적으로도 서로 보완되어 균형 잡힌 식사가 될 뿐 아니라 혈액순환 개선, 면역력 강화, 피로 해소, 에너지 증진, 항암 효과 등의 효과를 더욱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추와 돼지고기는 어떻게 드시면 될까요? 돼지고기 수육을 부추와 함께 쌈을 싸서 드셔도 좋지만 반찬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바로 돼지고기 부추 볶음인데요. 먼저 부추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 준비해 주시고 돼지고기는 길쭉하고 얇게 썰어줍니다. 잘 달궈진 팬에 올리브유를 둘러주시고 부추와 돼지고기를 한 번에 넣고 볶아줍니다. 이때 썬 대파와 다진 마늘을 넣어주시고 간장으로 간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 볶아지면 들기름을 살짝 곁들여 주시면 고소함이 폭발할 뿐 아니라 영양도 만점인 보약 반찬이 완성됩니다. 참고로 돼지고기 대신 오리고기를 사용해도 훌륭한 요리가 된답니다. 네 번째, 부추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로 선정될 만큼 건강에 좋은 채소입니다. 브로콜리에는 항산화 물질인 비타민 E, 베타카로틴, 비타민 C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혈관 속의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포라판이라는 항암 성분도 풍부하여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암 예방에 효과적인 놀라운 식물이죠. 또한 비타민 A가 풍부하여 눈 건강에도 아주 좋은 효능을 발휘합니다. 이 비타민 A는 부추에도 풍부하여 함께 드실 때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는데요. 비타민 O는 로돕신의 합성을 도와 야맹증을 예방해주고 눈의 점막을 만들어내는 효능이 있어 안구 건조증을 예방하고 눈시림 증상을 완화시켜줄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C는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안구세포를 보호해주고 눈의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어 망막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런 효능으로 눈이 충혈되는 것과 통증을 완화시켜줄 수 있습니다. 또한 황반변성은 노인의 실명원인 1위로 매우 위험한 질병인데요. 부추와 브로콜리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비타민 E가 예방해줄 수 있습니다. 황반변성은 안구의 급격한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데 비타민 E가 노화를 막아주는 효능이 있어 황반변성을 예방해줄 수 있는 것이랍니다. 또한 비타민 E는 비타민 C, 비타민 A와 함께 먹을 때 우리 몸의 흡수율이 올라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부추와 브로콜리를 함께 먹으면 눈을 건강하게 하는데 높은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부추와 브로콜리는 어떻게 드실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부추 브로콜리 특급 조리 방법 알려드릴게요. 잘 씻은 부추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 준비하고 브로콜리는 송이를 나누어 끓는 물에 부추와 함께 살짝 데쳐줍니다. 데친 부추와 브로콜리는 찬 물에 헹군 후에 물기를 제거합니다. 간장, 식초, 설탕, 다진 마늘, 참기름을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 부추와 브로콜리를 골고루 무쳐줍니다. 마지막으로 통깨를 뿌려주면 부추 브로콜리 무침 완성입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부추도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돼지고기와 함께 먹을 때는 좋지만 소고기와는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됩니다. 소고기는 부추와 비슷한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추와 함께 드시게 되면 뜨거운 성질이 강화되어 위와 장 등의 소화기관에 강한 자극을 주게 되어 소화불량을 일으키고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그 열로 인해 두통과 불면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도 부추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부추의 풍부한 칼륨 때문입니다. 칼륨이 몸속에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효능이 있지만 신장이 약하신 분들이 부추를 과하게 드시게 되면 많은 양의 칼륨이 몸에 들어오게 되고 약한 신장이 칼륨을 몸 밖으로 잘 배출해주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근육이 마비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질 수 있으며 심하면 호흡곤란과 혼수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김치찌개에 무심코 이건 넣었다가 암과 치매에 걸릴 수 있다는데 알고 계신가요?